마샤의 무서운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휴일이 뭔지 알고 있니? 아니, 할로윈은 아니야. 많은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가장 무서워해. 내 얘기를 잘 들어봐. 옛날 옛날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떤 부모님이 자기 딸 소냐를 집에 두고 외출하셨어. 호두까기 인형이라는 발레 공연을 보러 가신 거야. 따뜻한 집안에서 소냐는 TV를 켜놓고 만화를 보고 있었어. 트리에 달린 사탕을 하나씩 먹으면서 말이야. 오! 얼마 후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리면 손님들이 선물을 가지고 오실 텐데, 그럼 난 손님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시를 외워야겠네.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야. 수업 시간에 칠판에 나가 뭔가를 쓰는 것보다 더 싫다고. 그런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나서 보니까 TV에서 이러는 거야. 얘야 뭐하니? 어서 서둘러. 손님들이 오고 있어. 바로 근처까지 왔단다. 그 말에 놀란 소냐는 그만 사탕을 뱉고 말았어. TV에서는 계속 같은 말이 들렸어. 꼬마야, 꼬마야, 뭐하니? 지금 손님들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다니까. 정말이지, 그때 문밖 계단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야. 발자국 소리,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 TV에서 계속 같은 소리가 들렸어. 꼬마야, 이제 금방 손님들이 올 거야. 신앙송 준비는 다 했겠지. 그리고 갑자기 TV가 꺼졌고 짜잔! 세 명의 손님이 집안으로 들어온 거야. 토끼 가면을 쓴 남자는 소냐를 앉혀놓더니 빙글빙글 돌아다녔어. 그리고는 시끄럽게 떠들고 정신없이 춤을 췄어. 정말 예쁜 아이구나. 시 한 편 낭송해보렴. 노래를 불러봐. 말 잘 듣는 아이지? 소냐는 전에 외웠던 시가 단 한 줄도 떠오르지 않았어. 배는 아프고 이마에선 땀이 흐르고 무릎은 떨렸지. 산타 할아버지 앞에서 노래를 해도 이보다 덜 무섭겠다고 생각했어. 그러자 손님들은 소리를 쳤어. 산타 할아버지를 부르자! 산타 할아버지를 부르자! 산타 할아버지를 부르자! 소냐가 뒤를 돌아봤을 때 정말 산타 할아버지가 와 있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소냐가 앉아있는 의자가 떨리기 시작하더니 하늘로 떠오르는 거야. 소냐는 아래를 내려다봤는데 바닥은 점점 더 멀어졌어. 이제 더 이상 바닥이 보이지 않게 되었고 천장은 점점 가까워졌지. 소냐는 의자에서 떨어질까 무서워서 의자를 꽉 잡고는 눈을 감았어.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지. 빨리 이 순간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때 산타 할아버지가 소리쳤어. 신앙송을 하지 않으면 크리스마스는 없는 줄 알아. 바로 그때 누군가 소냐의 어깨를 툭툭 쳤어. 돌아보니 시인처럼 생긴 남자가 램프에 올라앉아서 말했지. 잠깐만 연습할 시간을 줄래? 그런 다음 누가 더 신앙송을 잘하는지 겨루는 거야. 소냐는 힘껏 소리를 지르려고 입을 벌렸는데 어찌된 일인지 작은 목소리만 나오는 거야. 신앙송은 못해요. 낭송하다 틀릴까봐 무섭다고요. 크리스마스에 신앙송을 못한다면 정말 망하는 거야. 나도 그럴 땐 무대 공포증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산타 할아버지는 신앙송하길 기다리는데 말이야. 그래서 난 용기를 내서 사람들 앞에서 시를 낭송했지. 손님들은 멋지다, 잘했다고 소리치고 박수도 치면서 의자를 세게 흔들었어. 소냐는 흔들리는 의자 위에서 눈을 감았고 의자에서 떨어져 버렸지. 그리고 나서 눈을 떴어. 어떻게 된 거지? 눈앞에 엄마랑 아빠가 웃고 계신 거야. 일어나 소냐야, 어서 일어나서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받아야지. 소냐가 조심스럽게 아빠의 어깨 너머로 보니 산타 할아버지가 와 계신 거야. 산타 할아버지는 선물 보따리를 바닥에 두고 의자 위로 올라가더니 인사를 하고 신앙송을 시작하셨지. 신앙송에 앞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단다. 그건 신앙송을 할 때 절대 겁먹지 말라는 거야. 몇 줄은 까먹고 생각이 안 날 수 있지만 크리스마스를 밝히는 촛불은 환히 빛날 거란다. 그 말이 끝나자 소냐는 외웠던 시가 떠올랐어. 그래서 의자 위로 올라가서 신앙송을 시작했지. 이제 알았어요. 정말 괜찮아요. 틀릴까봐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의자 위로 올라가서 시를 외우면 되는 거죠? 크고 또렷하게 한 줄씩 말하다 보면 나도 멋지게 해낼 수 있다고요.
소냐를 보고 나니까 신앙송은 물론이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도 할 수 있겠지? 구슬을 보면서 미래에 생길 일을 말해주는 점쟁이가 있다면? 옛날에 루시아라는 소녀가 살았어. 루시아는 어린아이였지만 미신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지. 어느 한 여름밤에 루시아는 무시무시한 악몽을 꿨어. 꿈속에 거대한 악어가 나타나 거리를 걸어다니는 거야. 배가 고파서 입을 쩍쩍 벌리고는 마을에 있는 모든 걸 다 먹어치우고 있었지. 루시아도 걸려들었어. 악어 눈에 루시아는 햄처럼 보였어. 루시아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잠에서 깨어났어. 너무 무서워서 이불자락을 깨물었었다가 맞은편에 걸린 거울을 봤더니 글쎄 자기 얼굴이 초록색으로 변해있더래. 정말 무서운 꿈이었어. 한숨도 못 잤네. 루시아는 그 꿈을 불길한 징조라고 생각했어. 집 밖으로 나가기가 겁이 났지. 진짜 그런 악어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루시아는 꿈처럼 잡아먹히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루시아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지. 왜냐하면 루시아는 예언이나 꿈, 불길한 징조 같은 걸 믿었거든. 다음 날도 루시아는 잠을 설쳤어.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 거야. 햇볕이 따스하게 비치는 화창한 날이었어. 새들은 지적이고 아이들은 밖에서 재미있게 뛰어노는데 루시아는 뭔가 불안하게 느껴졌지. 루시아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쳐다봤어. 오, 이것 봐! 나도 모르게 옷을 뒤집어 입고 있었네. 이건 뭔가 불길한 징조야. 불길해. 밖으로 나가기가 무서워. 난 여기서 꼼짝 않고 있을 거야. 놀이터에 강도가 있을지도 몰라. 그 옆에는 외발다리 해적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은 루시아를 보면 마구 달려들어서 인정사정 없이 때리고 말 거야. 오늘은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좋겠어. 밖에 놀러 나가는 건 너무 위험한 것 같아. 다음날 일기예보에서 나들이하기에 좋은 날씨라고 알려줬어. 이 말에 신이 난 루시아는 예쁘게 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거울을 본 순간 또 뭔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갑자기 TV에서 점성술사가 나타나 말했어. 조심해야 돼. 자주색 토끼 해에 태어난 애들은 특히 오늘 재수가 없을 거야. 멀리 가는 여행은 피하고 가드 놀이를 할 땐 킹이나 퀸은 상대하지 마. 루시아는 그 말에 깜짝 놀라 거울을 떨어뜨렸어. 별자리에 따르면 루시아도 자주색 토끼에 태어났거든. 마루에 떨어진 거울은 그만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어. 루시아는 이걸 불길한 징조라고 생각했지. 폭풍우가 칠지도 모르고 나가서 자전거 타다가는 넘어질지도 모른다고. 아니면 화산이 폭발하거나 허리케인이 불어서 모든 걸 쑥 대박으로 만들 수도 있거나. 아무튼 바깥은 너무 위험해. 당분간은 집에만 있어야겠어. 매일매일 이 모든 징조나 불길한 것들이 루시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어. 시간은 흘러. 여름도 거의 끝나가고 있었지. 미신을 이렇게까지 믿는 루시아는 결국 방학 내내 집에만 박혀 있었어. 정말 한심한 일이잖아. 개학날 루시아는 학교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은 방학 동안 신나게 놀았는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어. 그와 반대로 루시아는 미신에 사로잡혀 무서워만 했지 방학 내내 아무것도 한 게 없던 거야. 다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즐겁게 놀 때도 말이야. 루시아는 결국 소중한 방학을 망쳐버리고 말았어. 여름방학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내버린 거야. 아무것도 아닌 징조 타령만 하면서 말이야. 너희들은 루시아처럼 어리석진 않겠지? 방학에는 그냥 신나고 재밌게 노는 거야.
그래, 어디 보자. 내 만원들이 다 쳐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그렇다면 수사를 시작해봐야겠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 만원은 어디야?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외칠래 마셔와 꿈. 생각보다 간단하지? 이제 너희가 해.